안녕하십니까? 경진일 회입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톱 565의 사용 방법과 조립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체인을 걸어주는 가이드바가 있습니다. 조립해서 이동할 때에 나를 보호해주는 바카바가 있습니다. 나무를 절단하는 체인 날이 있습니다. 간단한 공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565 체인톱 본체가 있습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톱 565의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러그 렌치로 바너트를 살짝 풀어주신 다음 손으로 완전히 바너트를 풀어주십시오. 그런 다음 크러치 커버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하염 와샤 보호제는 버려주십시오. 그런 다음 가이드바를 바볼트에 걸어주시고 기아 쪽으로 밀어주십시오. 다음 체인을 걸어줍니다. 먼저 체인을 림기아에 걸어주신 다음 가이드바 홈에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인의 방향은 체인을 보시면 날카로운 부분이 기계 바깥쪽으로 향하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이드바의 윗부분이 들어가게 끼워주신 다음 가이드바를 기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셔서 아랫부분도 들어가게 가이드바를 바깥쪽으로 밀어주십시오. 크러치 커버를 덮습니다. 크러치 커버를 덮을 때에는 크러치 커버의 안쪽 면에 핀과 가이드바의 구멍이 서로 위치가 일치하게끔 하신 다음에 커버를 덮습니다. 그리고 핀의 방향을 위치를 잡아주는 것은 바깥쪽에 일자 드라이브로 돌릴 수 있는 볼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끼워주시면 안쪽에 핀이 움직이게 됩니다. 위에서 살짝 보시면은 핀의 위치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핀의 위치를 구멍에 위치하고 맞게끔 조정해 주십시오. 핀의 위치가 맞았으면 크러치 커버가 덮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너트를 손으로 조여주십시오. 아직 완전한 체인 장력이 안 맞았습니다. 다시 일자 드라이버로 바 조절 볼트를 돌려주시면 체인 장력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력이 조정이 되면 체인을 돌려보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를 해보셔서 중간쯤 들었을 때 7mm 정도가 들리면 적정 장력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가이드바를 살짝 들으신 상태에서 너트를 조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너트를 단단히 조여주시면 체인톱 조립이 끝납니다. 이번에는 허스크바나 565 엔진톱의 작동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동을 하기 전에 연료와 체인 오일을 채워주십시오.
연료통에는 이행정 엔진오일이 혼합된 연료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오일통에는 체인오일을 채워줍니다. 연료와 체인오일을 채웠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기 전에 브레이크 핸들을 밀어서 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프라임 펌프를 5-6번 정도 눌러 주셔서 연료가 펌프에 채워지게 합니다. 다음 초크레바를 잡아당겨서 위로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감압 밸브를 눌러 주시고요. 시동줄을 3-4번 정도까지 당기다 보면 폭발을 하고 꺼집니다. 폭발하고 꺼진 다음에는 다시 초크를 내려주시고 감압밸브 한번 눌러주시고 두 번째 시동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폭발하고 꺼졌습니다. 다음 초크를 내려주시고요. 감압밸브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시동을 걸고 나서는 바로 악셀레바를 한번 잡았다 놔주십시오. 그리고 브레이크도 해제해 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눌러 내리시면은 꺼집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엔진톡 565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